안녕하십니까. 80억 세계인의 성씨 중국편 강의를 맡은 김선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성씨 기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중국 성씨 기원과 우리가 흔히 인류 최초의 성씨라고 부르는 풍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국 성씨의 기원으로서 성과 씨의 기원을 알기 전에 먼저 중국 선씨의 성씨의 기원과 사망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전에 보면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걸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번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초의 인류의 성씨는 풍씨였는데 풍씨가 중간에 사라지고 그 다음으로 강가가 나갔고 현존하는 최초의 성씨로서는 강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성을 갖게 되고 그 성씨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헌상으로 보면 중국이 문헌상에서 가장 먼저 성이 기록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망오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망오제에서 중국의 성씨가 다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중국의 성씨가 기원했던 과정 속에서 먼저 사망오제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대에서 이상정치가 구현되었던 시대를 사망오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과 오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고대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설이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논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문헌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문헌에 기록된 사망오제의 개념부터 일치하지 않고 사망오제가 지칭하는 인물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망오제의 의미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고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망설에 대해서는 초기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전국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망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로 나타난 문헌상으로 나타난 것은 전국시대의 말입니다. 이는 천지인의 삼만탐재로서 생각한 인위적으로이고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문헌 속을 통해서 사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에는 처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복희와 신농과 황제를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희와 신농과 여화, 세 번째로 복희와 신농과 수인씨, 네 번째로는 복희와 신농과 추경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는 모두 다 인물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천왕, 지왕, 태왕이라는 어떤 자연적인 성격을 갖고 사망을 논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보인 것이 사기, 진시황, 봉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한 상황으로서
천황과 지황, 인황을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도교의 문헌 속에서 주로 많이 수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주로 사망을 천황, 지황, 인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사망에 대한 정의와 거론된 인물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거론된 인물을 살펴보면은 주로 복희와 신농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른 한 인물로서 여호와나 수인, 추궁, 황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희와 신농은 어떤 사망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많은 문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 다음에 오제는 누구인가? 이 오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설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는 오제 중에서 황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황제, 전옥, 제곡, 제요, 제순, 그러니까 요순 이 다섯 명을 일컬어서 오제라고 하는 문헌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호, 염제, 황제, 소호, 전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호, 전옥, 고신, 당요, 우순, 그러니까 요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복희 신농도 오제 속에 포함돼서 복희 신농 황제 요순을 오제로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제에 관해서는 문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망에서 복희와 신농이 많이 논의되는 바와 같이 황제와 요순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 외에는 소호, 전옥, 고신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황제는 오제는 물론이고 사망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는 황제를 자신들의 시조로 받드는 그 중국인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고 이 황제를 자신의 시조로 받드는 그 사상에 나오는 전국시대 이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헌 속에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사망 오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황제, 복희, 신농, 또 요순 이 사망 오제 중에 이 다섯 명이 드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사망에 속하는가 오제에 속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이 다섯 명은 사망 오제 중에 항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오제에서 복희와 신농이 사망을 대표하는 인물로 주로 거론되는 데 비해서 요수는 사망 오제 가운데 오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곤 합니다. 사망오제라 거론된 대표적인 인물인 황제, 복귀, 신농, 요순은 또한 동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따지면 우리 조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오제에서 중국 성씨가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이 사망 오제와 동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논하겠습니다. 사망 오제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동의 문화의 창조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복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배달의 대표적인 인물로 복희와 신농과 치우를 들고 있듯이 동의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중국 역대 제왕록이라는 책에는 태호 복귀 씨는 고대 동의족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동의족과 사망오제의 관계 속에서 되고 있는 인물이 복귀입니다. 태호 복귀 씨는 배달국 5세 태호의 환흥의 아들로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극 8개를 그려 인류 문명의 시조가 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복희를 뒤이어서 신농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고
소조는 소호와 함께 모두 고시씨의 반기 자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당곡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신농씨의 혈통은 배달국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강수에서 태어났으므로 한국인의 직계 조상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전과 소호와가 모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이기 때문에 고시씨는 대표적인 배달국의 주요 인물입니다. 이렇게 사망오지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칭하는 복희와 신농 또한 배달국의 문명을 발전시킨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치호와 더불어서 배달국의 위대한 영웅으로 지금 숭상받고 있는 3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서 황제와 요순의 동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희조로 여기는 황제 헌원은 공손 씨의 후손입니다. 사기에는 헌원의 호를 융 씨라 했습니다. 유웅 씨는 환웅께서 배달을 건국할 때 통합 흡수된 융족 계열로서 동방 문화를 개척한 주역입니다. 따라서 헌원의 혈통과 문화 의식의 연원은 동의의 웅족 계열이요 배달국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오지에서 복희와 신농이 사망을 대표하는 인물로 주로 거론되는데 이에 비해서 요수는 사망오제 중에서 오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곤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황제로부터 요와 순까지 이어지는 혈형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사기 오제본기에 의하면 요임금은 황제 헌헌의 첫째 아들인 현호의 손자인 제곡의 후손이고 순임금은 황제 헌헌의 둘째 아들인 창희의 아들인 전욱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황제로부터 요와 순은 계속 일치되어서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격에 따라서 요와 순이 같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격이 몇백 년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계열 변 쪽에서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후손으로서 둘 다 지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송대 태평 한우가에라는 책에 보면 문헌에 보면은 요는 북적지인이라고 나옵니다. 동의지는 아니고 북적인이고 맹자에서 보면 수는 오히려 동의지인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의 활동 지역에 대해서 맹자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맹자 이류하라는 편에서는 순은 제풍에서 태어나서 부하로 옮겼다가 명저에서 죽었다. 동의인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순이 동의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활동 지역이 동방이라는 또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적의 시조라고 보는 복희, 신농뿐만 아니라 중국 한족의 시조라고 여기는 황제와 그의 후손들도 동의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오제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복희, 신농, 황제, 요순 등은 중국의 시조로 추정되어 있고 흔히 신화 속에 등장하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은 동의 문화의 주인공으로 동방 배달국의 위대한 성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중국 성씨의 기원이 사망오제로부터 나왔고 그들은 바로 동의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성씨의 기원이 동의족으로부터 나왔고 동양의 사상과 문화를 일군 핵심 인물은 거의가 동의에서 배출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동양의 문화는 동의적이 주류가 되어 전파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성씨의 기원에서 성과 씨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의 기원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씨보다 성이 먼저 문헌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성씨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문헌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5000년 전부터 성씨를 사용한 것으로 문헌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그 초기에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성의 기원에서 성이란 한 가족을 대표하는 일종의 특정 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설문해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 사람이 태어난 바이다. 옛날 신령스러운 어머니는 모두 하늘에 감응하여 자식을 낳았다. 고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천재죠. 그러니까 여자와 생자에서 나왔다. 종녀, 종생.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여자, 여방변에 생자가 나왔으니까 여와 생자에서 그 의미가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 설명하였듯이 성은 여자와 생자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성으로는 사시성이 있고 희시성이 있고 요시성이 있고 영시성이 있고 강시성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성이 목의 시적사의 산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출발은 목의 사회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북의 사회로 가면은 성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또한 그 여변에서 낳고 목의 사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강수, 희수, 요호 등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 산 혹은 강 이름을 성으로 삼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염제 신농 씨는 강수에서 살았으므로 강이라는 성을 붙여 불렸습니다. 황제 헌어는 희수에서 살았다 하여 성을 희라고 하였습니다. 희씨죠. 순임금은 요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라는 성을 붙여 불렀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중국의 성은 또한 토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성인 사씨, 자씨, 희씨도 모두 토템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라의 그 율무 토템입니다. 세번이라는 문헌에 의하면 사성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우의 모친인 숙이는 율무라는 식물을 삼키고 임신하여 우를 낳았다. 그래서 율무 토템, 그러니까 의이 토템이라고 합니다. 이 의자의 이자가 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처럼 흔히들 토템에서 기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족이 어떤 토템을 숭배했는지는 일치된 견해는 없고 여러 토템을 숭배했다는 설이 있는데 지금 말한 이 율무 토템, 또한 곰 토템도 있고 또한 물고기 토템 또는 용 토템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율무 토템은 하나라 토템으로서 사성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상족, 하상주의 상족의 토템은 일반적으로 현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연자, 제비의 일종, 현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기 은봉기에 희조 설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설의 모친인 간족이 현재 알을 삼키고, 그러니까 알을 삼켰다는 것은 그 동방 쪽의 어떤 그 토템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을 삼키고 상의 희조인 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조에서 이루어진 자성의 유래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기원은 토템에서도 이루어지고 목의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보다는 좀 뒤에 나온 것으로서 씨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하였죠. 그러니까 초기에 성만 있어도 어떤 모계 사회 속에서의 그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후손들의 형태를 볼 수 있었지만 같은 조상의 자손이 번성하면서 그 분파가 굉장히 많은 몇 개 분파로 계속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원래 성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원래 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적장자만이 해당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새로운 호칭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표시가 바로 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씨는 성의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감에서 말하기를 성은 조상의 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이 어떤 조상으로부터 누굴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의 어떤 계통을 쭉 설명하는 것이라면 씨는 자손의 성분을 구별하는 것이다. 무슨 씨라는 것이 나옴으로써 그 이후에 그 자손이 그 씨를 계속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은 씨의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되는 것이었죠. 성에서 나중에 씨가 나왔고 씨는 성의 분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혈통을 구분해주지만 결국 씨라는 것은 자손이 누군가를 구분해준다라고 통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라는 것은 그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들 통치자에 의한 분봉제도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하다 보면은 제후들에게 분봉, 봉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후들은 그 나누어진 그 땅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후국이 황이라 그러면 그 나라는 황국이라는, 황이라는 지역이나 뭐 이런 이름을 따라서 황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씨 중 99%는 성의 파상에서 나온 씨로 이루어졌는데 그 나머지 성씨라는 것이 황이라는 성에서 나중에 황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어져서 황국에서 국이라는 나라를 따라서 씨를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성은 사실 고대로 따지면 씨에 해당됩니다. 지금 말하는 이씨, 왕씨, 그러니까 왕성, 이씨, 이성 이거는 사실 고대의 씨에 해당이 됩니다. 씨라는 것은 저, 그러니까 밑저와 근원이 같습니다. 밑, 바닥 이런 것과 근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뜻에서 관적이라는 의미도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적에서 성의 갈래가 파생되었는데 씨는 주로 국명이나 지명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족들은 성을 가지고 자신의 성을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조상이 살던 지역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황국이라면은 황국이 있었던 장소를 가면 거주지를 찾아가면 황국이 있었고 황성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과 씨가 각각 필요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능을 갖고 이들은 어떻게 이어져서 지금의 씨가 되었는가, 성씨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성과 씨는 엄격히 구분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은 혈족 관계를 나타내며 씨는 그 성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성과 씨의 구분이 없어지고 성만 남아있으며, 그러니까 지금의 말한 씨죠. 성씨는 성을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성, 이성, 이거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씨, 이씨. 근데 예, 높여 부르는 말에서 성씨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송대 사학자 정초는 희정략에서 말하기를 하상주 3대 이전에는 당시 여자를 성으로 불렀고 남자는 씨로 불렀으며 성과 씨의 구분은 선진 시대에만 국한되었고 전국시대 이후에는 성을 그냥 희로 삼고 성과 씨는 하나로 통합되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을 위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씨의 기원이 각각 다르고 성이 씨보다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성을 위주로 사용했고 씨는 나중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성씨는 처음 사용될 때 엄격히 구분되는 용어로 성은 계집녀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어머니 계통을 이어받은 말, 그러니까 모계사회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씨는 아버지 계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갈수록 씨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주로 이제 혈통을 나타내는 말이고 씨는 출신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 지역에 위치하면은 그 나라에서 이름을 따서 씨가 생겼기 때문에 그 출신 지역을 뜻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씨 사용 초기에는 그 모계사회 전통의 특성 때문에 모계 혈통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되면서 성과 씨가 통합된 형태로 되었고 특히 성이나 씨가 동일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류 최초의 성씨라고 할 수 있는 풍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씨는 바로 복희씨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최초의 성이기 때문에 성씨이기 때문에 어떤 성의 근원을 밝히는 중요한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희로부터 나온 풍씨를 알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복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복희는 신농과 치우와 더불어 배달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00여 년 전에 오세 태오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었던 복희 씨는 하도를 그려서 음양오행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팔계를 지어서 쥐역의 원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복희의 성인 풍씨는 그러나 중국 최초의 성씨가 됩니다. 그 복희의 성씨가 풍이었다라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개를 살펴보면은 우선 제왕세기에는 태오 황제 포이씨는 풍씨이다. 여기서 포이씨는 복희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희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헌에 나타난 것이 20여 개가 보일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본기에 보면 태오 포이씨는 풍씨로 수인씨를 대신해 천하를 계승하여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인 씨가 복희의 앞시대지만 풍씨성이 복희가 반드시 수인 씨를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수인 씨를 이어서 복희 씨가 계승을 하였지만 그 성, 풍씨라는 것은 복희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수인 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보면 복희는 풍성의 시조로서 수인보다 비록 후대 인물이지만 풍씨성의 복희가 수인을 계승한 것이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오 복희 씨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그 환당국기에 나오는 걸 통해서 보면은 복희 씨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그러니까 백두산 근처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 관직을 세습하였고 후에 청고 낙랑을 지나 진으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복희 씨는 그곳에서 수인 씨를 이어 왕이 되었고 풍산에서 살게 되어
성을 풍씨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성씨인 풍씨는 뒤에 폐간, 임기, 포, 이, 사, 팽이라는 여덟 가지 성으로 갈라졌지만 이 풍씨성은 15대만에 끊기고 다른 성씨로 분파되었습니다. 아까 봤듯이 환단곡에 의하면 태어 복희씨는 신시에서 태어나서 이동을 하였는데 환단곡의 내용과 중국 측의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측에서는 천수라는 곳에서 옮겼다라고 하고 있고 환단곡의 내용은 백두산 쪽에서 옮겼다, 신시 쪽에서 옮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중국 측의 주장은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고 환단곡의 내용을 통해서는 그 백두산 신시설부터 아래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 복희 씨가 풍산에서 살게 되어 성을 풍씨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풍씨는 아까 말했듯이 15대 만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풍씨는 여러 성으로 분화하기도 하였는데 여덟 성으로 아까 분화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 여덟 성도 사실은 지금 문헌 속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몇 개의 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풍씨의 후손 8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성입니다. 이 사성은 하나라 우왕의 성이기도 합니다. 복희는 동의족의 수장이고 신농 치유와 더불어 배달의 위대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인류 최초의 성씨가 복희에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희 후손에 대해서 나온 그 문헌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복희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로는 문헌 속에 나온 것은 서남국의 서남방 쪽에 파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복희가 함조를 낳았고 함조는 승리를 낳았습니다. 승리는 후조를 낳았는데 이 후조가 바로 파국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파국은 주변 300리가 모두 산과 물로 둘러싸여 있고 드넓게 펼쳐진 들판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신선들의 세상처럼 깨끗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선조들 중에 능근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있었는데 능근은 무상이라고도 불리는 영웅적 인물로서 일찍이 파국에 여러 시적이 모여 지도자를 뽑는 사람들 모두 통과되어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풍씨의 후손 8성 중에 다 남아있지 않고 대표적인 사성과 몇 개의 성만이 지금 문헌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씨가 전해준 파생된 대표적인 성이 사성입니다. 사성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인금입니다. 사성의 시조는 하나라의 우입니다. 우인금은 성은 사이고 씨는 하후, 이름은 문명, 자는 고밀입니다. 대우, 하우 등으로도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순의 선양을 받아서 왕위를 계승하여 하왕제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100세까지 살다가 회계산에 묻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는 그 사천성 서북부 북천현 우리 강족향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한편 그 우가 활동한 지역에 대해서 제왕세기에는 우가 하백에 봉해졌다. 예주 외방의 남쪽으로 지금의 하남 양족이 그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족은 지금의 하남성 우현이기입니다. 또 한서에서는 전욱 이후 5대에 이르러 곤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곤은 우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라의 개국 군왕으로 부친은 곤이고 이 부친의 치수 사업을 이어받아 최종적으로 이 치수 사업을 완성했다는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가 치수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에 붙인 곤이 치수 사업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기 오제 봉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루는 요가 홍수를 다스려 백성들의 근심을 풀어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곤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요는 신하들의 추천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요가 생각하기에 곤은 다루기 힘들고 동족을 해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곤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한번 써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라고 합니다. 요는 할 수 없이 대신들의 건의에 따라서 곤에게 치수를 맡겼습니다. 이 곤은 치수관으로 추천되었지만 여러 해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적을 쌓지 못해서 홍수는 여전히 감당치 못할 정도로 범람하여 백성들에게 엄청난 대재난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는 천자가 된 후에 곤을 죽였고 수는 다시 여러 제후들의 추천에 의해서 우를 치수관으로 임명하여 부친의 직책을 계승하게 하였다 합니다. 우도 치수를 할 수가 없었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세월이 22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더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순임금은 결국은 당군왕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군왕검은 기원전 2267년에 태자 부루를 보내어 치수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태자 부루는 당군 조선의 사자로서 도사 안에서 회의를 주재하여 사공, 그리고 치수 담당인 우에게 오행 치수법을 적은 근간 옥첩과 세 가지 보물, 그러니까 치수에 꼭 필요한 물건 세 가지를 건네주어서 치수에 성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는 이로 인하여 얼마 안 가서 치수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이 대표적인 성인데 사성만큼 팽성도 지금 풍씨의 후손 8성 중에 비교적 문헌 중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씨의 후손 8성 중에 팽성은 전욱 고양씨의 후예입니다. 전욱 고양씨 후손 6종의 셋째 아들 이름이 전갱이라고 합니다. 이 전갱이라는 사람이 북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북소리가 펑펑 울려서 팽의 발음, 중국 발음으로 하면 펑펑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북소리가 펑펑 울려서 팽성을 얻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나라와 상나라 시대에 그 후예가 팽국을 세워서 이 사람을 팽백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은나라 중기 팽백이 동쪽 팽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팽성에 이르러서 대팽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대팽국이 상나라 무정에게 망하자 그 후손들이 나라 이름을, 그러니까 팽국의 나라, 대팽국의 나라 이름을 따서 팽성을로 삼은 것입니다. 팽씨는 아직까지도 꽤 많은 인구가 있어서 중국 50대 성의 하나입니다. 근데 팽성의 주요 인물 보면은 팽월이라고 서한초의 대장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대 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팽견이라는 인물도 있고 청말 회군의 명장이었던 팽옥리라는 인물도 팽씨의 대표적인 주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풍속에서 나온 사성, 팽성 다음에 임성이 지금까지 문헌 속에서 나와 있고 꽤 유명합니다. 임성은 풍성에서 기원하였다는 설과 희성에서 기원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풍성에서 기원하였다는 설을 먼저만 살펴보겠습니다. 태호 복희 씨는 풍성으로 그 후손은 하나라 때 유인 씨라 불렀습니다. 그 하나라의 임금 소강이 유인 씨 불화학에서 출생하였답니다. 다시 상나라 때 이 유인 씨는 임 씨로 불렸고 서주 때까지도 풍성의 임금은 여전히 존속하여
주 황공 때 대부 임숙은 바로 그의 후손이 됩니다. 그 때문에 임숙을 또 임숙이라고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임과 임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이 임국이 제나라에 망하자 그 후손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임성, 임씨를 성으로 삼았습니다. 임씨의 주요 인물은 전국 진나라의 역사인 임비라는 인물이 있고요. 동안의 명장인 임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 화가인 임종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성씨의 기원과 그 최초의 성씨라고 불리우는 풍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